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개라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 쉽게 표현하면 우상숭배, WCC 이걸 회개할 때이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체험이고 간증도 되는 그 영상을 먼저 좀더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영상 방송 좀 떼주세요. 예, 됐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산 반대집회 설교 저 같은 거 회개해갖고 그 설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고 WC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수만 명, 수십만 명 보고 듣고 해가지고 WC가 뿌려 먹어본다면 우리가 없어진다 해도 좋겠다 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코로나하고 WC하고 연관시키냐?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는데 그 9월 9일 날짜가 이상한 게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 만들어졌고 58년 9월 9일 날전 북한 교회가 폐쇄됐고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 2019년 9월 9일 날 정확하게 이 대통령은 조국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더라고요. 38년 9월 9일 날 WC 신사참배 그게 WC 아니고 뭐예요? 예, 9월 9일 날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4월 15일 총선이 김일성이 생일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얘기 없잖아요. 저는 원래 독재정권 때도 말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정부 대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내가 서류 가지고 하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문재인 인양반은 두 번이나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왜 광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공수처법은 공산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대면에 매달렸다 해갖고 고발하고 또 3월 3일에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선 성격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우리나라 끝자락 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부산 반대집회 설교가 26분짜리인데 온 우리 통합층 목사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태우실 너무 모르고 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힘쓰고 애쓴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누구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감옥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더없이 뿌리 뽑는다면 나는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린 것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블CC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월했다. 우리의 구원이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명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랑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구조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워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에 부흥회 갔는데 담임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예, 정말 애국하는 교회 은평 제일교회와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심화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광화문 집회 때 우리의 설교를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떤 분이 정광 목사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애국자고 그분은 용기 있는 분이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용기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이 목사들이요 다른 분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나를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 훌륭하시구나.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보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아, 시호 목사님 존경스럽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제가 금식성회 때 집회 때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안에 만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40kg 정도 몸이 빠졌다니까. 죽음 직전 간 거죠. 근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물에서 피가 저지를 때 선생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명 있는 자는 아직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이 우리 신 목사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 연장을 시켜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린 것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민족 살리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려요. 예배 뭐 새벽이면 당연하죠. 다 오후 2시 8시 지금 계속 세 번 예배 드려. 그때만 내가 미안하니까 무슨 말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신부로 삼으시고 휴거 시킬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 복인 나는 들림받아야 돼요.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아마 수없이 설교를 하고 어제도 100주년 기념회에 관해서 이 설교 입어 먹고 있어요. 우리 성도 어제 듣고 똑같은 설교 온다 좀 실망할지 모르겠는데 고민다 바꿀까 하다가 회개잖아요. 회개 오늘 회개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어떤 설교 뭐 이 내용 얘기 안 해도 잘하는 내용인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악한 아방 때 이세벨 때 그 흑암의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성령의 불의 사람 엘리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장 악한 정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 쓰인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의 그 불의 역사가 나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뜨거움만 가지고 엘리야 믿음 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 받으면 엘리야 쓰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바알 아세라를 위해 섬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토속신 바알 아세라 그들하고 타협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 하나님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리겠습니까? 아니 열 가지 재앙 내는 거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봤습니다. 안 버려요. 오늘 또 성령 불받고 방언도 하고 다 하나님 체험하고 만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신에 금신에 바알에 무릎을 꿇다 바알에 무기자 7천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7천명을 찾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 하나님 믿어요. 믿지만 여호와도 믿지만 우선 축복 담비 비를 내린 것은 바알시니까 바알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이것이 WC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독교 용어로 토착화와 혼합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착화는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문화를 적응시키는 거예요. 물 같으면 물이 바꾸지 않아요. 컵에 따라서 둥그랗게 네모있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로마 캐톨릭은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십계명도 바꾸고 이계명도 빼고 우리나라 정말 제사 이거 안 되겠다 무릎 꿇었어요. 그게 바알이 아니고 뭐 이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합주의 변질된 거예요.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문제가 뭡니까? 혼합주의 더블 CC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뭡니까? 그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가장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과 예배는 찾으셔요. 정말 신령 성령 임재가 있습니까? 진리 말씀 있습니까? 그러냐 찾으신다니까요. 과연 우리가 신령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가인에서 안 받았어요. 수많은 예배가 사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헌금도 안 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의 임재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 생수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죽은 신앙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예배 만 개 이상 폐쇄했다고요. 코로나 전국에 이 사기꾼들한테 당했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심판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을 쌓고 또랑을 봤다. 예배에 단을 쌓고 또랑 마음의 고를 파야 됩니다. 통에 잡아 회개해야 돼요. 번제에 물을 부으라. 얼마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불이 떠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믿음 물을 부어라. 그 물 부은 그곳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구나 물을 부어요. 이 정부가 한국교회 지금 불을 안 때리면 물을 부어요. 부어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고운 가루 제사예요. 고운 가루. 그 시간에 기도했다면 뭡니까? 고운 가루. 이게 바로 고운 가루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가 깨어져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조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 내용이 간단해요.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과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보여주세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그만 전포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계시느냐고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되고 주의 종된 것 이건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혼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18장 1절에 하나님께 비를 줄이라 얘기해요. 그 말씀을 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향이 없어서 내가 불 때 객기 부린 거 아닙니다. 난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육의 문제입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지만 영원 육에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더란 겁니다. 여기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오늘 우리들이 저부터 정말 내 자신 송아지 번제물이 엘리야 자신이다. 그 송아지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모델인데 모형인데 정말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의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조건은 내 자신의 몸뚱아리가 그 현장에 가서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내가 바로 몸뚱아리 있는 그곳에 번제문이 어떻게 불이 들어갔습니까? 내 희생과 헌신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고 주님은 안타까워합니다. 정말로 번제물로 네 자신이 네 앞에 애통하고 자 번제물 되기 위해서 뭡니까? 각을 떠요. 말씀의 각으로 혼과 영과 가지고 찔러 쪼개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 번제물 생각 지금 말씀의 칼로 지금 쪼개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세요. 수술하세요. 바로 버려야 됩니다. 바로 내가 번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간절히 한마디로 소재가 되고 제 자신의 몸이 건재물이 됐을 때에 마음 중심으로 애통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라 아방 같은 악한 정부 뭘로 해야 됩니까?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냐고요. 내가 정말 죽음의 현장에 사암의 현장에 내가 번제물로 내가 죽겠다고 그 현장에 가냐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뛰어간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거장 키가 3m 되고 앞에 방패 들고 그 소년이 다시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분해가지고 사울의 땅 미갈 욕심내서 갔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의도가 중심이 내가 드러내겠다 내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물맷돌로 뛰어가더라고 다요 물맷돌로 오늘 물맷돌 산돌 말씀인데 그 다음에 던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산돌 말씀인데 성령의 바람에서 명중시키고 안 시키고는 성령이 하신데 골리 앞에 가지도 못해요. 안 나갑니다. 죽으러 가요. 과연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고요. 오늘 다윗 같은 엘리야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그러면 엘리야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는 아니에요. 날마다 없는 것에 애통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한데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과 주사파 정권 무섭잖아요. 문제는 내가 속죄되가 뭐고 내가 번제물 못되고 내가 소재가 못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우습게 되고 비웃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에 나타난 능력이 있냐고. 없는데도 없는 것 당연해. 뭐 다 그런데 뭐. 아니 성경에 엘리야나 특별한 사람이 그런 거지. 과연 불이 있냐고. 불이 없으면서도 애통도 안 해요. 통해도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왜 세수가 될까? 왜 통해 잡아가지 않을까?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통회에 잡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떨어진다면 주사파 정권 무너지고 이번 3월 9일 대선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얼마나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통에 자복하느냐 애통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 신대원 사망은 MT 훈련 때에 우리 통합체 가장 지금은 그 당시는 한 3,000명 모였어요. 그게가 그 목사 이름 말 없지 않아요. 그분이 WC 상임위원장 했잖아요. 야 내가 많이 그분 설교에 내가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무슨 얘기했냐?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 많이 울었습니다. 내 모습 보고 애통했습니다. 저는 엉엉 울었어요. 정말 얼마나 울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고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WC 유치의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2013년 5월 어느 날 밤새 철학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교고 있다고. 아니, NC 김영희 총무하고 싸우지 않고 나는 싸우기 기다렸는데 깨안고 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백진 한 장 차이야. 까불지 마.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번 가만히, 제가 흥분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WC 누가 만든, 로마 캐토릭이 스탈린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뭡니까? 루터 켈빈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루터 켈빈 2단이에요. 우리 계신, 루터 켈빈에서 계신 거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 게, 지금 개신교 루터 켈빈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루터 켈빈을 부정하면 개신교 아니에요. 루터 켈빈을 믿는 사람이 루터 켈빈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WC다 이 말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셔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머리가 밀어내도 좀 생각해봐. 종교 다원제 불교교 다 구원이 있다. 그걸 바로 캐토릭이, 루터 켈빈이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개혁하기 때문에 루터 켈빈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WCC. 그렇다면 차라리 WCC 잔동을 하면 로마 캐토릭으로 들어가 버려! 개신교를 하지 마! 개신교를 하지 마! 몰라, 개신교라고 그래요. 루터 켈빈 믿나면서? 루터 켈빈을 부정한 그 WC에 소속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모르고 그런 교단에 들어왔고 또 신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말해요, 목사가? 아, 직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WC 반대한다고 당해가다가 나 쫓겨나요? 쫓겨나요? 아, 장로로 내가 복만 잘 받으면 됐지. 내가 뭘 나설 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NC교회 소속해가지고 2013년도 WC 그 집회 하고 나서 14년도 로마 교황 우리나라 왔어요. 내가 그래서 14년도 제가 그 반대 집회, 그때 이 신앙 직제일체, 직제일체 뭔가? 한마 직제일체, 캐토릭 꿀꺽 삼킬 테니까 목사, 장로 뭐가 떨어져! 없애버려! 직제일체, 일체. 우리나라 왔을 때요, 9개 교단장이 아련했던, 아련이 문제죠. 원칙은 교황 배에다 뽀뽀도만 무릎 꿇고, 그 교황 뽀뽀했냐고 물론 그건 안 했다고 하더라. 그래도 무릎 탁 꿇었어. 한국 교회는 음녀요. 폐도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소속 교단 그대로 있어요. 저는 WC 반대고 통합제 정지 먹고 그 후로 아예 안 가요. 내가 상임위 못 준다. 왜? 이 돈이 어디로 가냐? 게릴라전 통합적 그 교담을 그 수호하게 올라가 그걸로 게릴라전한테 총탄 내내 쓰는 그런 놈으로도 내가 쓰겠냐? 근데 한경희 목사가 WC 가입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얼마 전에 통합측 350명 총대가 차별금지법 통과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 난 정신 빠진 인생들아. 많이 따라가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있잖아요.
보세요. 9월 9일 설명하잖아요. 신사참배 38년 9월 9일이 9월 9일 9월 9일 전부 북한이 만들어지고 북한계 폐쇄되고 조국이 9월 9일 날 임명, 이 정부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하면 왜 이대로 있는 것인가. 통탈할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교 유교도 구원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팀이 양손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십자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 죄 문제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고,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니.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본질 문제가 간음이고 음부고 어떻게 혼합지이고, 여자가 딴 남자와 같이 바람핀 거 아무리 좋은 남자라더라도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 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 죄송한데, 자, 예수만 구했어? WC 그것들 이 사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맥살을 꽉 잡아. 아, 나 예수만 구했다. 맥살 잡고 흔든다니까요. 불교도 구원 있어? 마음이 두꺼워 있어? 계속 하나님의 맥살 잡고 흔들고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하면 신학자는 금방 진 놈. 네가 뭘 그따위 표현하냐? 감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맥살 잡냐? 그 내가 불순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봐서 그렇습니다. 감히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 무슨 놈의 신학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맥살 잡아? 그런 표현을 쓰이더마. 야, 당신은 나보다 신앙 더 좋네. 그런데 누가 맥살 잡게 만들었냐?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맥살 잡게 만들어줬느냐? 너희 싹꾼들이잖냐? 약간 종들아. 누가 인정하냐? 누가 인정하고 있냐? 응? 감히 하나님 아버지 맥살 잡게 누가 만들었어? 이 싹꾼 지옥갈 목사들아, 불교 구원했으면 몰라 그런 목사에. 저들은 성경을 하나 전승이고 설하고 그러면, 자, 내가 길이요 지혈 생미 나로 만식 아버지 고지 없다, 천하인가 그러면 다른 이름 주님 없다고 단호히 말했는데, 어? 왜 그런 말이 있는데 종교 다운지에? 아니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그래 성경을 멋지 않는 것이 기독교냐? 이 싹꾼 종들아, 사탄의 종들아, 저는요 많은 목사 장로 지옥 간다고 봐요. WC 다른 종들이요, 오지성 목사 TV에 그랬나봐요. 지옥이 있더래요. 진짜라니까요. 많은 목사 지옥 간다는 거요. 저는 이거 외쳐야 돼요. 누가 말하더라도 여러분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건 도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 깡패한테 맥살 잡고 막 깡패 갔다래.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깡패한테 맥살 잡고 당하고 있는데 새끼가 힐끗힐끗 쳐다보고 살살 피우고 도망가? 그게 새끼입니까? 말도 아니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유교도 구했다는데 가만히 있어? 아버지 깡패한테 매 맞고 있는데 가만히 그 도망가는 그 새끼가 누구냐? 이 목단 목사들아, 응? 너희들 지옥 간 거 누가 가겠냐는 거야. 응? 있을 수 없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WC 종교 다원주의 이것만 뿌리 뽑으면, 그래서 다시 정화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홉 개 교단 아련해? 큰 교단들 다 그랬어? 뭐 교단이 그런 거죠. 그래 왜 나서 안 싸워? 왜 안 싸워? 말도 아니.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사실은 이 문제부터
오늘 지금 본문을 다시 봅시다. 불이 떨어졌거든요. 송아지 각을 뜨고. 왜 불 떨어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혼합주의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불에, 하늘의 불에 떨어져서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의 불이 왔잖아요. 옷에 불이 왔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진짜냐? 나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별 말만 하고 있네. 죽진 않고 불도 없구만. 성령의 불이 없는 난 가짜로 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응? 말로만, 지식으로만. 성령의 불이 오면 뜨거움이 오고 사랑이 오고 능력이 오고 병도 고치고 역사가 나야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3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싹꿍이라고 해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 혼동 가운데 있을까? 분명히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네 번째 목장만. 그러면 오늘 사도급 있고 선지자급 있고 복음전환자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와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일반 신학교 교수부터 영성도 다 죽었어요. 어디 사도 나옵니까? 문제는 진짜 사도가 한국교회 리더면 한국교회는 살아요. 근데 누가 한국교회 됩니까? 총회장님. 총회장님. 일단 큰 교회 돼야 돼요. 아파트 앞에 잘 지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되면 돼요. 웃기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수천명 수만 모이면 오지. 그래서 그쪽에 상입이 많이 된 교회에 줄을 서고. 그러니까 그들이 있기 위해서 비대면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무릎 다 꿇어볼구만. 몇 명에서 나는 심판받을 거예요. 아니 개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사도와 선지자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번째 목사가 총회장만 되면 다 함께 개혁해야 되는데, 물론 그러면 저도 고민해. 그래요. 어떻게란 말이에요? 그럼 총회 노예 없어요? 아니, 없앨 수 없어요. 총회 노예 하나님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과 제도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은 없어요. 저도 몰라요. 문제는 본질 회복 자체, 토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배자가 되려고 하니까, 군림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 내 밑으로 와라. 나는 생각할 때 그럼 에일리야 불 떨어졌어요. 기존 신의가에서 사단을 다 저 목적을 죽였어요. 그리고 일곱 부계 막 축복의 담비가 오고, 아 그리고 그 능력에서 아방 마차 앞에 달려갈 정도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요 엘리야 죽이겠대요. 나는 여기서 인간의 악도감을 봤네. 불이 떨어진 거 보고도, 아합이나 이세벨 불이 떨어진 거 보고도 회개 안 했어요.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도망갔어요. 롬나 앞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엘리사의 기름 붓고 에우에게 기름 부어라. 저는 뭘 깨달았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 있구나. 엘리야는 엘리야 사명 있는 것이고 엘리사 있는 것이고, 자기가 아합을 모니까한테 또 도망도 가요. 인간의 도망 가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은 바로 예후에게 나중에 아합 가면 전부 적결시키더라 이 말이요. 역사해주고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오면 우리 시간에 우리 계획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가 주관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가 주관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엘리야 엘리사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내가 인류 살리겠다, 내가 한국교회 리더자다, 대장되겠다, 말도 안 소리. 저도 솔직히 그런 욕심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 네가 1등 날라가? 너 죽어. 네가 최고야? 너 죽어. 주님, 안 까불게요. 엎드릴게요. 까불지 마. 나는 빚진자 심정, 하오 다섯시 인생. 장땡에 놀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저를 불렀으니 나는 빚만 갚으겠습니다. 여러분, 빚 갚은 사람의 베네믹 빚 갚으니까 그때 돈 꽂아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거에서 이자 갚아서 하, 고마워. 내가 빚을 갚으러 간다면 지금도 제가 왜 안디옥에 담임 목사는 과분해. 나 같은 거 너무 과분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겸손히 온유 겸손히 낮아진다면 왜 안 하시겠느냐고요. 내가 발을 씻어주고 사랑을 섬긴데 흉내내니까 안 되지. 흉내내고 앉았네. 맺기 싫으니까 벗겨지더라고. 저도 흉내 많이 내고 본질이 바꿔져야지. 바울은 내가 그래서 본만 나를 본받으라. 정말 멋있는 인생이야. 참 그렇구나. 군고추 걸버지면서 후회와 축복해주고 비방을 참고 마무리 직계같이 산 바울이 가장 위대해야 된대. 그런 인생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일단 큰 게 되고 장자 올라가야 돼요. 속았지? 너 상없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너 선지자 목사지요. 불법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나라며 살려주고 너부터 바꿔줘. 너부터 회개해. 너 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정말로 나 자신부터 솔직히 저는 진짜 목사 되고 싶어 이랬어요. 너는 가짜야. 박예원은 똥덩어리야. 이 나쁜 놈아. 얼마나 내 자식 자책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도 안 변해. 금방 바꿔져요. 그런 줄 알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겠더라고. 만삭되니 못한 자 같다. 정말로. 정말 낮아지고 성기고 희생을 훨씬 눈물로써 정말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양을 내가 껴안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러고도 큰 교회 지금 있는 수도 감동 못 하면서 많은 숫자 교회 대단한 사람 보면 눈이 퍽 뛰고 대단한 사람 시험 들면 내가 긴장하고 제가 그래요. 지금도 아직 안 봐줬거든요.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 간지원이 여전사님 하신만 가세요. 나 바빠. 그래요. 그러고도 이 정도밖에 안 돼. 한 번 더 가보려는데 만병 환자 못 가보고 또 가보고 또 날마다 저는 진짜 되고 싶어요. 진짜 되고 싶어요. 이 가짜야. 가짜야. 이게 이 순간도 겸손 떤지 몰라요. 까불고 있어요. 저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정말 아버지 정말 가짜인데 애통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고 금식에도 안 바꿔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남을 축복이 갈까? 그러면 얼마나 내 위치를 생각하는데 제게서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라 민족 전에 너부터 바꿔지고 본질이 복돼야 돼. 회개 입술로 말하지 말고 지위를 떠난 천사가 자기 지위로 돌아와 목사 기도와 말씀에 좀 전무해 섬겨 물질 명예 그런 권세 그 따지 말고 정말 사랑을 줄 수 있어야지 헌신할 수 있어야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저는 한기환 장님 그분 내가 이 메시지 붙잡고 참 감사해.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근데 그 내가 첫째 한 목사가 타락했다. 왜 정부와 대항하지 않냐? 연합에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 부정선거 받쳐라. 저는 사실 광주에서 혼자 예배드리다고 싸우다가 얼마 어림당하고요. 뭐 별
저는 무슨 그 후에 일인데 내가 위로가 됐어요. 주님, 내가 목회가 잘못된 거 아니네. 응? 광주에서 주사파 정권 공격하다가 막 200명, 300명, 그때 정광 목사 천만, 서명 운동 온다고 다 받았어요. 광주에서 서명 천만 오고요. 길거리다 포장시켜놓으니까 광주 사람이 이 엎어불고 경찰하고 싸우고, 나는 애국 온다고. 나는 다 밀어내고 이 300명이 쑥 나가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멍청한 목회가 광주에서 미친 짓 거리. 그래요. 나는 주님, 지금 현재 이제 본질 회복 운동하고 회개 운동 한다고 목회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는 행편없지만 지금 11월부터 네 번째 입을 해요. 다음 주 또 금식성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개의 뱃새 됐다는데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저 힘도 없어. 그러나 그분들 모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마자 다시 희망 얻었어요. 저 같은 거 능력 없는데 오시더라고. 같이 뭐 큰 역사 난 건 아니에요. 뭐 응? 많아야 100명, 200명 와요. 그래도 그분들도 섬기면서 목회자 세미나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루에 세 번 예배 드리고. 제가 이래서 어쩌겠다고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도망도 갈 수 있고, 그러나 하나의 음성 듣고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는 죽었겠죠.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느냐고 주님 말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오늘 우리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을 그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